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유비소프트가 현재 CG의 주요 문제와 커뮤니티의 관심사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서버 문제와 핵 관련 피해로 인해서 많은 프로게이머와 고티어 랭크들이 랭크 게임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세이브 시즈 캠페인이 벌어지는 등의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제가 커뮤니티에 전달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비소프트는 이와 관련된 성명을 트윗에 게시하였고,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오늘 공식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해킹과 치트 그리고 버그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비 화면 멈추기 현상입니다. 로비 화면이 멈추는 현상은 통상적으로 메뉴나 라운드를 불러오는 중에 일어나는데요. 로비 화면을 멈추게 유발하는 특정 플레이어를 추적 그리고 식별해서 악의적으로 게임 시작을 늦추는 플레이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추방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추방된 플레이어는 포기 제재를 받게 되며 매치가 끝나기 전에 랭크나 무계급 게임에 참여를 할수 없게 됩니다. 악의적 또는 고의적으로 로비 화면에서 게임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플레이어만 감지 및 추방하는데 성공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콘솔상 도스 공격입니다. PC의 경우 디도스 공격으로 저저번 시즌에 상당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도스 공격은 현재 로비 화면 멈추기와는 달리 게임 플레이 도중에 일어나는 것으로 접속 아이콘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콘솔 플레이어에게서 특이한 네트워크 트래픽 활동을 감지하였으며, 콘솔상에서의 로비 화면 멈추는 현상 중 일부가 도스 공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현재 해당 사안을 추적 및 조사하고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추가 소식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킹과 치트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번 업데이트에서는 게임 내 치트 프로그램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어필했다면, 이번에는 치트 프로그램으로 발생하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단기적, 장기적 대처법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변경 사항을 통해 해서 일부 고충을 차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 더 확실한 해결책을 보완 중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 안으로 오프라인 정지를 시행합니다. 오프라인 정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정 제재의 경우는 CG에 로그인한 뒤에야 계정이 정지되는 방법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계속 오프라인 상태로 남아있다고 해도 정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로써 금지 피드백 루프가 더욱 명료해질 것이고, 또 정지 계정을 알아보기 쉬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랭크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클리어 레벨이 변경됩니다. 스틸웨이브 시즌이 되면 랭크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클리어 레벨이 레벨에서 50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는 게임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적절한 부계정이나 크랙 계정이 랭크 게임에 참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챔피언 계급 요구 조건이 증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틸웨이브 시즌이 되면 5000MMR 이상이더라도 100회 이상의 랭크 게임을 진행을 해야만 챔피언 계급을 달수 있습니다. 깨끗한 챔피언 리더보드 유지 및 부적절한 계정이 랭크 게임에 참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PB에서의 경험치 획득 한도 적용입니다. 현재 이 기능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흔히 태헌 테러리스트 헌트라고 불리는 연습 게임을 통한 PBE 플레이를 하루에 계속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 한도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외에도 약 보름 전쯤이죠. 4월 23일에 진행된 업데이트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알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트라이 데이터 자동 업데이트나 아니면 뭐 MMR, 롤백, 버그, 뭐 아니면은 스트리웨이브 시즌부터 시행이 되는 매칭 취소 기능 같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평을 보자면, 해킹이나 치트 프로그램 사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전체적인 주요 커뮤니티 이슈들을 다 만족시키는 해결책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인 해결법은 어느 정도 효과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해결법 같은 경우에는 배트라이가 정말 열심히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야 하고, 또 CG도 하드밴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꾸준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하고요. 장기적, 정말 장기적인 해결 사항으로 봤을 때 배트라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입하고 있는 또 다른 핵 디텍팅 프로그램인 페어파이트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거입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를 보면 댓글이나 게시글들이 CG를 많이 비판하고 까내리는 유저가 상당히 늘었는데요. 그 글들을 읽어보면 글 쓴 사람이 얼마나 CG를 아끼고 또 좋아하는지도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CG를 아무리 까도 CG만한 C큐브 게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우리들이고요. 다른 게임을 하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CG입니다. CG의 뭐 참맛을 알아버린 우리들은 CG를 할 수밖에 없고 CG 제작진도 CG가 생을 마감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10년, 15년을 바라보고 만든 게임이기에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에 피드백에 많이 충실한 유비소프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꽁치였고요.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